Once forever. Suyu. Doyen. Cheyenne. Nina. Sana. Gio. Jeongyeon. Momo. Nayeon. Once in a million. We're twice. Once forever.멤버들도 되게 좋아해주는 노래이기도 하고 저도 이 곡을 쓰면서 되게 아 내가 이 곡을 쓰게 돼서 되게 좋다 기쁜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다음에는 이제 저희 원스들에게 질문을 한번 받아봤는데요. 네. 해시태그 스포티파이 에스크스로 미리 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은 무대에 올라갔을 때 지금도 처음 콘서트를 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 드나요?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정현 씨께서 한번 조금 다르죠. 어떤가요? 그 첫 콘서트는 정말 기억도 안 납니다.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 모두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. 소감할 때. 근데 지금은 뭔가 이제 연차도 쌓이고 또 이 무대를 더 좀 다 잘해야겠고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그리고 좀 넓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때 오히려 더 몰랐던 것 같아요. 뭔가 그냥
똑같이 무대라는 느낌만 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던 것 같은데 투어도 막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콘서트의 뭔가 크기와 무게가 뭔가 그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뭔가 열정이 더 생기다 보니까 더 긴장이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프로덕션 과정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?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항상 작업하면서 기대하는 점이 있을까요? 저는 뮤직비디오 찍을 때는 약간 재밌었고 그리고 찍으면서 어떻게 나올지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좀 좋았고 뭔가 저는 녹음을 잘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녹음이 나올지 항상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만족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에 빌보드 워머닝 뮤직을 다녀왔잖아요. 그때 다녀왔을 때 또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저는 일단 저희들이 그 큰 화면에 중계화면에 잡히잖아요. 그때마다 원스들이 되게 큰 환호성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또 진짜 뭔가 이렇게 많은 원스들이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저희 무대할 때도 너무 따라 불러주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주변에서 K-POP을 잘 모르는 관심 없는 이제 친구들이 뭔가 이 소식을 접하고 축하를 해줬을 때 되게 놀랐어요. 되게 이 상을 받는 거로 인해서 우리가 더 알려질 수도 있겠구나. 그리고 뭔가 저희가 외국에서 시상식을 진짜 처음으로 참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초콜릿도 맛있었어요. 초콜릿을 야무지게 챙기셨던 거 네. 기념으로 주셨어. 빌보드 초콜릿. 빌보드 초콜릿을 주셨는데 하나 기념으로 갖고 왔어요. 뭐야? 안 먹을 거예요? 네? 안 먹을 거예요? 먹고 통만 남겨야죠. 여러분의 음악이 데뷔 때부터 이번 미니 12집까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한번 그건 지우 씨가 한번 대답해볼까요? 그냥 이제 뭐 하나씩 말고 쭉 어떤 식으로 많이 발전했죠. 뭔가 다양한 많다. 컨셉을 많이 하면서 맞아요. 일단 우리 목소리가 성장이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. 그리고 외국인 멤버들은 발음이 좋아지고 맞아. 맞아. 첫 번째 노래는 발음이 그리고 옛날에는 나는 수록곡들이 좀 한정적인 느낌이었었는데 이제 수록곡들도 진짜 다 너무 좋아진 것 같아서 퀄리티가 맞아. 그리고 개개인의 그런 것들도 다 성장을 했던 것 같아. 옛날에는 우리가 컨셉이 한정적이었으니까 낼 수 있는 소리나 뭔가 그런 뭔가 기교들이 좀 좁았었다면 이제는 더 넓어지고 다양한 장르를 좀 배울 수 있게 되지 않았나. 그래서 콘서트 할 때도 더 재밌는 거 같아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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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다양해져서 되게 좋아요.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콘텐츠를 한번 찍어봤는데 오늘 저의 1일 MC 짧았지만 어땠나요? 굿잡! 퍼펙트! 완성! 땡큐! 땡큐! 영원히 쭉! 네? 돌아가면서 네, 지금까지 정말 뜻깊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마지막으로 우리 트와이스의 이번 앨범 스포티파이에서 완전 글로벌하게 흥하라고 마무리를 한번 트와이스답게 재미있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Ready to be listening! 레디 투 비 서프라이즈! 레디 투 비 트와이스! 야 뭐야! 진짜! 일부러 일부러 해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 다시 맞춰볼게요. 레디 투 비 트와이스! 지금까지 와이나 밀리언 트와이스였습니다.